레이트 시프트라는 게임입니다. 아 했었어요. 네. 이거를 사실 게임이라고 네. 하니까 우리가 모르지 처음에는 영화로 개봉을 했었어요. 근데 일단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그 주인공이 되면서 특정한 상황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면 어떨까? 라는 의문을 실제로 만들어 본 게임이자 영화입니다. 우리 엄마가 해도 돼. 이거는 엄마가 해도 돼요. 내가 해볼까? 네. 네. 이것도 필요해요? 네. 이거로다 선택만 이제 찍으면 되는 거예요. 됐네, 됐네. 새 게임? 계속하게 해야 돼요? 아니죠? 그냥 새 게임이요? 새 게임. 저장데이터가 삭제됩니다. 네. 오케이. 예, 네. 또 내 동생이 이렇게 하면 난리 나는 거지. 네. 내 동생이 내 게임 삭제, 내 데이터 삭제하고 내가 한 걸 눌렀다? 이씨! 큰일 나죠. 이야. 약간 DBU 느낌 나는데요? 네. 이거 게임일까요? 실사일까요? 실사 찍어서 붙인 거 아니에요? 실사입니다. 슬슬 구분 안 되는 시대가 왔죠. I'm not the driver, son. Do beg your pardon, madam. 그지 느낌이. Forget something. Not exactly. 아까 그 여자. 네. I need the keys to the Maserati. 어? 훔쳐가려고. 분명 이 여자가 아닌 것 같은데. 주면 안 된다. It's a secret, but I really need those keys. 에이, 안 되지. 이래지. It's just for tonight. I'll be back. 안 돼요? 안 돼요? 왜죠? For one? 왜 그러고요? 왜? 왜죠? 시작 끌어보자. Sometimes there are only bad choices. Even indecision has consequences. Come on, it's a simple answer. Yes or no? 예 아니요. 눌러야 돼요. 아니요. 아니요 해야 되지 않을까요? Fine. Be like that. 그렇게 사세요. 삐까 이렇게 한다. 바로야. 삐져갖고 키 안 준다고 삐져가지고. 이거 옛날에 그거 아니에요? 그래 결심했어. 그렇지 그런 거지. 진짜 그럴 수도 있죠. 가서 확인 경찰 불러. 가서 확인. 경찰 불러. 미안해 경찰 불렀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괜히 가서 큰일 나. 어? Brilliant. 어? 어? 이거 공포 영화 클리셰. 뭐야 뭐야? 차로 치고 가나? 살인 사건 일어난 거 아니야? 뭐야? Turn around. Slowly. 오해를 받았네. 아 경찰 아 못 불렀잖아. 아 뭐야 강도구나. 갖고 있다 버린다. 갖고 버려 버려. 버려. 스마. 나 이거 나 게임 진짜 빨리 끝내는 스타일이구나. 이거 아까 옵션에서 이거 되게 천천히 선택하게 바꿨어야 되는데. 너무 빨라. 너무 빠르다. 생각할 시간이 없어. 이게 DBU는 뭐 내가 이게 조작하는 것도 있잖아. 근데 이건 그냥 선택만 있네. 어차피 CCTV 다 찍혔어. 타도 돼. 그거 갖다 예상을 하란 말이야. 그리고 차를 딱 타고 바로 웅. 타기 직전에 그냥 웅 달려. 도망간다, 운전한다. 운전해. 도망가봐. 어땠나 보다. 아, 근데 도망가면 총 열고? 총이 더 빠르지 않을까? 또 못 눌렀나 봐요. 아, 진짜? 언니가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힘들지? 아, 이것도 아, 이것도 여기서 컨트롤에 미스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 했는데. 어, 근데 계속 보게 된다. 궁금한데. 옵션을 설정을 만졌어야 되네. 너무 힘들다. 게임은 정말 힘들어. 아, 저는 원래 이거를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며칠 준비해왔는데 지금 보셨겠지만 이제 이런 게임들을 우리가 인터랙티브 무비라고도 해요. 이 게임은 실제 극장 개봉을 한 영화였는데 진짜? 예, 극장 개봉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관객들한테 다 리모컨을 나눠주고 상황에서 선택을 하면 다수결이 떴어요. 그래서 다수결대로 이야기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던 영화였습니다. 근데 개봉이 끝나고 나서 이제 게임으로 들어온 거죠. 어떻게 보면 게임으로 들어오면은 극장하고는 다르죠. 극장은 뭐 수백 명이 같이 보는 거니까 내 뜻대로 못 가지만 혼자 보는 매체가 되면 이건 얘기가 좀 많이 달라지긴 하잖아요. 이거 저기 넷플릭스에서 한번 있었잖아요. 그래. 네, 자기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 내용 흘러가는 거. 네, 많이 있습니다. 예, 마인크래프트에서 나온 그거 결정하는 것도 있고 막 그랬어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형이 말씀대로 되게 다양한 게임에 나오는 게 사실은 디지털 게임 이전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어드벤처 북이라고 어렸을 때 보면 있어 그 뭔지 알죠? 문방구에서 파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뭐 네. A 4페이지로 가시오. 그렇지. 페이지로 가시오. 전통이 꽤 깊습니다, 사실. 맞아.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나왔는데 얘는 무슨 조이스틱이나 이런 거 쓰지도 않아요. 그냥 예 아니오만 골라도 진행하는 형태의 게임들도 요즘은 많이 나오고 있다. 이게 이제 보는 게임의 두 번째. 이 두 가지는 말 그대로 보는 게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잡고 하는 게임 중에는 그런 보는 게임의 요소가 없는가? 에 대해서 세 번째 게임을 한번 보여드리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제는 꽤 익숙한 캐릭터가 나올 거예요.
네, 스파이더맨 게임입니다. 야, 이 익숙한 공간, 그지? 오! 뉴욕! 그냥 이것저것 눌러보세요. 네, 오! 알투가 올라가고 점프! X를 눌러서 떨어져봐, 떨어져봐 그냥. 떨어져봐, 어떻게 되나? 우와! 우와! 진짜 그래픽 예술이다. 큰 틀에 들어가면 진짜 환장하죠. 진짜. 야, 이거 나도 하고 싶다. 아, 정말 엄청 재밌어. 구매 가격. 네, 엄청 재밌어. 강현수 좀 진짜 스파이더맨 같지 않아요? 너무 재밌네요. 그냥 거미줄 타고 날아다니는 것만. 아, 이러다가 막 사람도 재밌다. 구해주고 쭉 가다가 그렇지 한 번 쭉 가다가 한 번씩 바꾸면 돼요. 이제는 뭐.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어머 뭐 있어 구해줘, 뭐 구해줘. 사방이 벌써 사람들 놀래서 자빠졌어. 놀래서 아, 갑자기 하나 떨어지니까 지금 시민들을 패고 있습니다. 빠른 씨가 아, 너무 재밌다. 그렇지 한번 다시 한번 또 눌러주고 너무 짧게 하지 말고 쭉쭉 그냥 가봐봐. 쭉쭉쭉 게임에 재능 있으시네. 오, 야 현란하게 움직이네. 아. 재밌겠다. 스파이더맨 되고 싶다. 몰입을 하면서 보니까는 스파이더맨 진짜 좀 와닿지. 이 게임이 이 카메라 워크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진짜 예술이다. 민상이가 다르다, 그지? 민상이가 하니까 진짜 영화 같아. 오, 날라다니고. 시원시원하게 날라다니고. 쭉 계속 타면 돼요. 네, 여기, 아, 여기 타임스퀘어. 이런 보는 맛이 있네. 아, 이거 보면서 하는 거야. 아이고. 이제 박은영 씨가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 어떻게 싸운지 모르겠는데. 설명이 나올 거예요. 저 터지고 있어. 나 할로윈 데이 때.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다 묵찔러버렸어. 간격이 세모 아니었나, 이거? 네모를 길게 누르면 에어 린치를 수행합니다. 와, 엄청 때렸어. 수직으로. 어머나, 어머나. 오! 우와! 우와! 마블즈 스파이더맨을 잠깐 해봤는데 이제 이 게임을 보는 게임 얘기할 때 가져온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딱 보면서 느끼셨죠. 현실의 어떤 도시, 거리를 그대로 만들어 놓고 구경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요즘 게임. 그대로면은, 예. 예전에 우리 얘기했던 GTA 같은 게임. 네. 도시를 잘 만들어 놔서 좀 익숙해지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지도를 보지 않고 그냥 길을 보고 아, 여기서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면 돼를 알아요. 우리 동네처럼. 우리 동네처럼, 그렇지. 구글 지도 같은 역할도 있는 거야. 그러네. 그게 제일 신기한 그래서. 거야. 게임인데 뉴욕이 여기에 있다니까. 네. 우리나라 게임 중에 뭐 레이시티였나? 그 자동차 게임이 있는데 아, 네. 강남역 돌아다니고 네. 그런 거거든요. 어머머머머. 이거 간판이랑 똑같이 해놨어. 아, 진짜? 똑같이 해놨어. 그러면 그거 그냥 보는 거만 되면서 오, 야, 여기. 야, 강남역 똑같이 해놨네. 레인보우 6도 나중에 어반 오퍼레이션 같은 시리즈에 들어가면 옛날 시청역 있죠. 예. 그 기억하세요? 그 빨간 벽돌로 되어 있는. 알죠. 예, 그거를 그대로 구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우리가 그 옛날 시청역을 가볼 수 있는 길은 그 게임밖에 없거든요. 그러네. 근데 그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방금 박은영 씨가 플레이하신 그 전투 장면 같은 부분입니다. 공격 버튼만 계속 눌렀죠. 네. 근데 얘가 하는 행동은 어때요? 엄청 잘했어. 뭐 기가 막히게 막 돌려차기, 돌려차기. 근데 아니 뭐 그게 본인이 한 게 아닙니까? 아니에요. 버튼만 아, 눌렀어. 진짜? 그냥 타이밍 맞춰 버튼만 누르면 얘가 알아서 이 상황엔 이 공격이 최고야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너무 좋다. 건물 타는 것도 그냥 앞으로 가고 버튼 하나만 계속 누르면 쭉 했다가 다음 버튼 아니 또 누르면 다 또 쭉 타고 그냥 그게 가는 거야 계속. 이게 보는 게임의 두 번째 이유인 게 사실은 우리가 게임을 컨트롤한다는 게 예전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우리가 옛날 오락실 그 스트리트 파이터 같은 게임을 해보면 내가 입력한 그대로 들어갑니다. 근데 요즘 게임들은 안 그래요. 내가 무엇을 누르든 그건 정확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보는 맛을 엄청 넣는다. 그러니까 그냥 버튼을 눌렀을 뿐인데 없다. 내가 스파이더맨 액션을 하고 있는 게 돼버리는 거죠. 이걸 이제 프리플로우라는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투가 되게 매끄럽게 이어지죠. 네. 근데 사실 플레이어는 나는 의도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마치 내가 스파이더맨이 된 것처럼 만드는 데는 이 매끄럽게 이어지는 비주얼의 장면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 정도의 노력 없이도 화려한 뭔가를 할 수 있는. 네. 옛날에 우리 스트리트 파이터는 다 들어봤잖아요. 아. 그거 장풍 쏘려면 버튼 알지, 이렇게 알지. 뭐 돌려야 되는 거 알죠? 아. 그래, 막 이런 거 되게 빨라야 돼. 기술이 필요했죠. 이렇게 하고 승용권 이런 거는 이렇게 꺾었다 올려야 돼요. 실제로 내 손에도 장풍이 나갈 정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실제로 승용권을 네. 할 수 있을 정도 노력이 필요해야 맞아요. 그게 자연스럽게 따다 하고 다른 애들이 점프를 뛰면 감이 딱. 아직도 아도겐을 잘 못해. 물론 이제 그 스트리트 파이터 철권류는 정밀한 입력과 그 찰나의 승부를 갖고 이제 스포츠화가 되는 반면 우리 같이 그냥 플레이하는 사람들은 막 거기까지 가긴 힘들잖아요. 못하겠어 나도 그 정도는. 네. 네. 근데 이런 게임을 잡고 있으면 내가 와 정말 스파이더맨이 된 것 같아. 내가 얘기했지? 왜 게임에서 못 나오는지. 그러네. 스파이더맨이야? 아. 그러네. 그래서 예전에는 왜 게임 서브컬처라 그랬잖아요. 네. 약간 몇몇 사람들만 네. 하는 굉장히 매니악한 뭔가였는데 요즘은 확실히 대중문화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우리처럼 컨트롤을 오랫동안 해오지 않은 사람들도 이 게임을 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변화 과정에서 보는 게임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여기저기에 다양하게 드러나는 거죠. 나는 그래서 몰랐어요. 그래서 박윤호 아나운서가 진짜 와 진짜 컨트롤 잘하는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속으로 쫄았었어. 나 죽어도 안 해야지 했다니까. 왜냐면 너무 잘하니까. 비교될까 봐. 이제 이게 그렇게 됐구나. 조금만 손에 익으면 더 화려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그럴 것 같아. 보는 걸 중심으로 게임을 재편하는 흐름들이 대중문화화된 게임의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우리 해봤던 방치형 게임. 그 다음에 인터랙티브 무비라고 해서 영화 게임의 중간에 걸치는 어떤 게임들 그리고 심지어는 컨트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게임에서도 보는 것을 매우 화려하게 계속 연출을 만들어주는 게임들 이런 형태로 보는 형태의 게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게 오늘날의 게임의 트렌드예요. 잘못하고 계시는 분들은 요즘도 뿅뿅뿅빵 뭐 이런 거 하고 큰 사람 뭐 이상한 총으로 다 쏘고기만 하고 뭐 이런 걸 알고 계시는데 영화 거의 영화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더 몰입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화 몰입하듯이. 네. 요즘은 워낙 이렇게 게임 안에 비주얼이 좋다 보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스파이더맨도 하다 보면 내가 조작하는 파트가 있고 네. 뭔가 이야기가 진행되는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스토리 영상만 잘라갖고 그냥 쭉 이어붙인 것도 있어요. 그냥 게임 하지 말고 보라는 거죠. 아이들이 또 그걸 또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보는 게임이라는 건 오늘날의 게임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빼놓기 어려운 요소들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 얘기를 한 김에 아까 돌려놨던 그래요 얼마나 이거 뭐 그냥 레벨이 하고 있어요? 아직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얼마나 진행이 됐나? 지금 33%가 넘어가고 있어요 레벨 42까지 올라왔어요 하루 재이상을 그럼요 근데 난 이게 난 솔직히 이해를 막 못했대 이거는 근데 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아예 보기만 하는데 원래 밑에 버튼 눌러가지고 내가 업그레이드 해줘야 돼 관리해주고 그러면 얘가 더 세져 그 맛이 또 있어요 저 손이 좀 가긴 해야지 네 만져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보는 게임의 세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죠 네. 또 자, 그러면 이제 보는 게임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게임 얘기만 했죠 네. 근데 오늘날 게임을 본다는 게 게임에만 있진 않습니다 두 분의 플레이를 누군가 본다 네. 페이커랑 똑같다 얘기를 했던 지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요 계속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차를 몇 명을 더 엮어주세요. 뭐 침착맨 뭐 해서 몇 명 더 엮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게임을 본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보는 매체는 사실 게임 방송이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보는 게임의 어떻게 보면 오늘날 제일 핵심에 있는 게임 스트리밍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진짜 중요한 주제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중요할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실제 게임 하는 것보다도 네. 보는 시간이 더 많아서. 예, 실제로 아이들은 요즘 우리 지난 시간에 현질 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돈이 없어요. 게임을 사서 하느니 남이 하는 걸 보려고 합니다. 그 과정을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마침 우리가 게임 스트리머를 모시고 왔어요. 어디 보십니까? 아, 저 보신 겁니까? 아, 나 진짜 들어오신 줄 알았어. 아, 저 나구나. 너도 속았잖아. 이제 스트리머로서 네네. 이제 하하 씨에게 우리가 일종의 밸런스 게임을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뭐 어린이날이 왔는데 네. 3시간 게임하기, 3시간 게임 보기. 어린이날까지 해야겠니? 아, 어린이날이니까 하지. 어린이날도 못하게 해요? 아니, 아닙니다. 하는데. 너무하네. 난 그냥 하라 그럴 것 같은데. 나도. 차라리? 남 하는 거 볼 거면 네가 한번 직접 실력이라도 늘어라. 진짜? 직접 부딪혀보고 경험해보고. 개발이 될 것 같아. 체험이라도 그치. 하잖아, 체험. 게임을 늘으면 그게 더 성취감이 생길 것 같아서 차라리 해라. 차라리 넉넉히 보는 건 오히려 더 안 좋아하시는구나. 안 좋은 것보다도 하는 게 더 뭔가 능동적인 부분이 그렇지. 훨씬 더 생길 것 같아서. 능동적이다. 사실 뭐 얘기가 정답이 있어서 제가 드린 건 아닌데요. 막상 이런 질문을 우리가 딱 받아보면 약간 당황스럽잖아요. 당황스럽긴 해요. 예. 둘 다 싫은데 그중에 꼭 골라라 이러니까. 둘 다 차악이야.
우리 학부모들이 게임을 해 마라라는 질문이 어떻게 보면 단순했던 거예요. 게임을 본다라는 선택지도 있었기 때문에. 맞아. 예. 이거를 써먹더라고요. 아 어? 그래요? 드림이가. 어? 어떻게 써먹어요? 게임 영상 같은 거 나오니까 할머니 엄마를 모르니까 게임하지 말라 그랬지. 게임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아, 맞아요, 맞아요. 난 알잖아. 아 이거 아, 어찌됐건 하는 건 아니니까. 어 그렇지. 어. TV 보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뭐. 맞아, 그렇지. 어. 엄마도 밥 먹으면서 TV 보잖아. 실제로 그 식탁 앞에 TV로 그 게임 하는 영상을 틀어놓고 밥을 먹어요. 아 진짜요? 네. 피파 켜놓고 보는 거예요, 그럼? 네, 피파 남이 하는 거. 게임 스트리밍 방송을 왜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요. 돈 벌려고. 롤이라는 걸 건드렸을 때는 제가 뭐 인정했습니다. 구독자 수와 아. 조회 빨 때문에 그런데 그쪽이 시장이 좀 되는 것 같아서 네. 네. 어, 그로 인해서 한 뭐 한 차례가 아니라 뭐 몇 달간 핍박을 받았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증명하겠다 내가 이걸 사랑하는 건 사람이라는 걸 장난치는 게 아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 다른 게임도 한번 손을 대볼까 뭐 그랬던 거죠 그때는 약간 좀 순수한 오락에 대한 그 게임에 대한 마음은 좀 있었어요 본인의 개인 스트리밍 방송이나 유튜브 채널을 연령 고지를 한다면 몇 세 정도가 봤습니까? 이게 제일 걸려요. 본인 방송을 본인 아이가 봐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돼요. 아. 유해물이에요? 유해물? 내 방송은 6천지예요. 정작 그가 아빠들이. 왜냐면 뭐, 너무 심하게 하면 또 거기 제재를 받잖아. 아 그럼요. 이제 예쁜 그 선택을 하면서 하는데 이방인처럼 느껴지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욕이라는 거 전혀 안 쓰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냐면 유튜브에 자기 거 채널 하잖아요. 내 유튜브를 누가 보는지 연령대랑 여성 이게 나와요 비중이. 10대는 0. 몇 프로 거의 안 보고 남자 98%에다가 30대, 40대, 50대 형님들 아이디가 나 기억나는 아이디가 있는데 그 정확치는 모르겠는데 검은 물새 이런 아이디 봐 이게 두 분은 내 아이가 어떤 게임 방송을 보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 어느 순간 아빠 뭐 그럼 잘 들어가겠습니다 뭐 이런 거야 맞아 맞아 뭐 보자 사다에서 쇼츠를 봤더니 걔가 계속 보는 그 쇼츠 이제 알고리즘 때문에 이게 되잖아 학교하고 이제 고은이랑 보다가 아 얘 따라했네 아. 근데 뭐 그런 말투 맞아요. 그런 게 좀 뭐 거슬리면 내가 얘기를 하죠 저희는 이제 TV로 유튜브를 보니까 TV를 켜놓고 밥 먹으면서 이렇게 보면 옆에서 이렇게 같이 아 애기가 하고 싶 보고 싶은 그 유튜브 켜놓고 밥 먹어요? 네 저희는 식탁 앞에 TV가 있는데 어. 그거 통해서 TV로 어. 유튜브를 같이 봐요. 방송한 거. 완전 관심도 없는 거 틀어놓고 그냥. 근데 본인이 되게 또 그거 하고 뭐 숙제하고 아, 이래야 되니까. 역시 애기 위주구나. 어, 다 그렇지 뭐. 좀 거친 말을 하는 것들은 제가 이제 뭐라고 했죠. 욕인지 아닌지 모를 그런 신조어 같은 느낌 그런 게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욕에 가깝고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다른 친구들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동안 이수영 씨가 보여준 그 입장 이렇게 악마다 막 보자고 딴 데 밥 먹을 때 안 된다고 하실 줄 알았어요. 나도 무조건 안 될 줄 알았어. 근데 그건 또 아니시네요. 왜냐면 제가 밥 먹을 때 꼭 TV든 뭐든 소리가 들리고 이래야 좀 밥 먹는 게 어, 어렸을 때부터 했으니까. 그랬으니까 날 안 봐도 모바일로 뭐라도 틀어놔. 정막이야 우리. 그 바람도. 근데 얘들이 앰비언트로 게임을 깔아놓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얘는 열심히 봐요. 저도 그걸 있고. 느꼈어요. 얘가 복습하고 예습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보는 것도 보는 게임이라는 것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작가예요. 맞아요. 내가 다 PD.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유행어들이 많이 나오는 거. 너무 웃겨. 댓글이 빵빵 터지지 않습니까 보면? 죽어요. 열받아서도 죽고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너는 정말 사드라 이럴 거야. 가! 몇 살이야? 이거 너무 보는 게 두 종류야, 두 종류.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는 사람 거 해가지고 배우려는 거 하나랑
못하든 잘하든 이게 말하는 게 재밌고 아, 그 플레이가 재밌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투도 힘들어지는 거야 그 사람 말투. 뭐뭐 열받아 연구 없다 똑같은 거야 우리 때. 그러네. TV 보고 아우 그 뭘 따라해. 저요 아, 선생님 저요. 그때 선생님들이 그거 KBS에서 하지 말라고. 맞아. 애들이 수업 시간에 뭐만 물어보면 다 이거 하고 책상이 올라가고 난리 친다. 난 짬뽕. 근데 저 사회적으로도 그 유 크리에이터 분들이나 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자정 기능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하고 내 채널이 아이들로 인해서 돈을 벌겠다는 걸 알면 누구보다 신경 씁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모님의 그 민원이 들어오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본인 생계가 바로 직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써야지. 잘하고 있어서 그 제가 이거 알아봤어요. 너무 궁금해갖고 20, 30대가 제일 많았고 고등학생들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많아. 중딩 정도 된다. 그러면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 아, 왜요? 여기 너네가 올 곳이 아니야. 예, 나름대로 나의 물 관리를 하는 거죠. 아. 근데 거기 성인 인증 안 하나요? 완전 센 거는 그렇게 성인 인증하라고 뜨는데 애매모호하게 또 보는 데까지는 볼 수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우리가 게임을 한다 본다 얘기해서 조금 들어갈 수 있는 게 그냥 하는 게임은 어쨌든 등급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보는 거 그나마 우리가 보면은 맞아요, 게임은 예, 얘는 8세 이상, 그럼요. 12세 이상을 알 수 있는데 유튜브는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현재. 혹시라도 아이가 봐서는 안 되는 문제 콘텐츠를 갖고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긴 해요. 게임 유튜브 스트리머는 이제 그게 있죠. 어떤 게임을 다루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조금 걱정이 되시는 부모라면 무슨 게임이야? 또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간혹 좀 제 귀에는 거슬리는 단어 있어. 표현? 예, 있어. 욕스러운 그쵸. 그런 아, 걸 있어, 쓰는 있어. 걸 보고 있는 것 같으면 제지해요. 사실 저는 그 질문을 준비했어요. 이수영 씨 안 물어보셨죠? 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저보다 많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 대처하셨다. 어떻게 보면 되게 모험사리가 되신 거죠? 엄마랑 그거 보고 친구들이랑 다른 거 보면 되니까. 예, 예. 누구라도 당연히 엄마랑 보는데 그냥 피파나 틀자 일단 이렇게 되지. 그거 뭐 딴 거 틀겠습니까? 예.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게임을 본다는 건 비단 유튜브 시대에 와서는 아니에요. 자, 생각해보면 우리 어렸을 때 오락실 가면은 뒤에서 남만 하는 거 이렇게 뒤에서 봤어. 잘하는 형 거 뒤에서 봤어. 맞아요. 근데 그때도 애들은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다 이렇게 뒤에 서서 봅니다. 맞아. 네, 아니면 옆에 빈 레버를 이렇게 돌리면서 맞아. 그게 제일 불쌍했어. 내가 하는 척하면서 막 데모 화면에다가 대고 그리고 심지어 댓글도 달았어요. 아저씨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요. 아 맞아. 그렇게 한 거 아닌데. 맞아. 그거 왼쪽을 피하면 왕 죽는데 그냥. 아 귀여워. 맞아. 그때도 이렇게 댓글을 달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그 남의 게임을 본다는 거 굉장히 유구한 역사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걸 모르는 게 아니다는 적어도 밥을 먹으면서 같이 영상을 보면서 좀 저는 서로 간에 납득을 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한. 예. 아 그래? 아름다운 장면이 떠서 저도 좀 밥 먹어서 봐야겠습니다. 멋있다. 그래서 이제 보는 게임에 대한 주의사항들을 한참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나름의 안정장치가 돼 있는 또 보는 게임의 장르가 있죠. 바로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e스포츠입니다. 그건 진짜 스포츠라는 단어가 붙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직접 하진 않고 남들의 경기를 보는 거지만 e스포츠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프로 선수들이 하고 여러 가지 구단, 협회, 다양한 체제들이 있고 심지어 프로게이머의 경우에는 1년에 몇 번씩 소양 교육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게이머들도 원래 그냥 아마추어 게이머 시절은 막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방송이 되고 공식 경기가 되면 그때부터는 스포츠맨십이 필요하니까. 맞아. 멘탈 교육도 많이 받고. 네, 페이커가 욕하면서 하면 그게 진짜 명성에 걸맞지 않죠. 어떻게 보면 그럼요. 지금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플레이를 본다는 거는 부모 입장에선 어느 정도 검증된 콘텐츠다라고 조금 더 안심하고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아이들 왜 그렇잖아요. 주말에 가족들이랑 같이 뭐 축구 보러 가고 야구 보러 가고 그렇죠. 이런 것처럼 뭐 e스포츠 경기를 한편 같이 볼 수 있는 그렇죠. 우리 아이가 아빠가 됐어. 페이커의 플레이를 보면서 감탄을 하고 좋아한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가 페이커의 플레이를 보고 노력도 못하네 라고 한다? 얘가 인성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 페이커
보고도 아 더럽게 못할 그걸 왜 들어 거기서 그걸 왜 하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잡아줘야 돼요. 너 왜 그러니? 맞네, 그런 아이가 나중에 커서 야구장에서 맥주 먹고 술 얘 왜 그래? 맞아. 네가 야구해도 그거보다 낫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네. 늘 하던 대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은 보는 게임에 관련된 게임 하나를 게임. 추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저는 보는 것 이상으로 경기장을 찾아가 보시는 것 조금은 더 나가서 아예 대회에 한번 나가 보시는 것도 되게 재밌는 이벤트거든요. 직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이가요. 아이가 예. 대회를 플레이어로서 나가라고요? 예. 그러니까 e스포츠는 되게 재밌게도 예. 다른 프로스포츠는 프로와 아마추어 구별이 딱 부러져 있잖아요. e스포츠는 안 그래요. 내가 하는데 한번 출전을 해볼까 하는 그렇게 벽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주변에 보시면 포켓몬 같은 아이들 많이 하는 게임 있죠. 네. 대회가 상시로 열립니다, 실제로. 주변에 많이 있죠. 이렇게 실제로 친구가... 테이블에 앉아갖고 대결을 카드를 가지고? 아니요, 저 스위치인가 스위치요. 아유, 아이들이 다 이걸 가지고? 아, 너무 귀엽네. 저 여러분, 생각보다 매우 프로페셔널 경기가 됩니다. 어머, 진지해. 저는 제 아들을 데려간 건 아닌데 그 브롤스타즈 대회를 제가 나가본 적이 있거든요. 아, 본인이? 그 주로 학생들만 있었는데 갔는데 되게 놀란 게 제가 128강에서 떨어졌는데 128강? 128강 같은 거를 강이라고 주시나요? 강이라고 얘기하나요 그걸? 오 해볼 만한데 근데 그 대회장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 아이들이 다 와서 부모님 뒤에서 약간 코칭 스텝처럼 예, 음료수 사오고 양산 씌워주고 근데 정말 그렇게 소풍을 와 있는 장면인 거예요.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게임이 있는데 그게 뭐 대회가 있다 그러면 저는 되게 좋은 어떤 가족 행사의 기회라고. 근데 대회 그냥 자격이 없어요. 그냥 나가기만 하면 몇 점 이상이어야 출전할 수 있고 이런 게 그런 없이. 거 없어요? 네네네. 근데 그게 이제 게임마다 좀 룰은 다르죠. 어디는 조금 더 프로스럽게 한다면 몇 등급 이상을 보는 데가 있고 아니면 그냥 신청받아서 동네 대회 같은 거 있잖아요. 지역 대회는 보통은 그냥 다 모이라 그래요. 거기서 말 그대로 재밌게 플레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가보세요. 직접 해보는 것에 또 즐거움, 특히 어린 시절에 자기 몸을 통해서 겪고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이 입장에서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엄마 아빠가 나랑 같이 그 대회를 나가준다고는 잊지 못할 경험일 수도 있겠죠. 드림이 됐고 대회 한번 나가보면 어때요? 네. 겨뤄볼까? 두 자녀가 먼저 붙어 보는 것도 괜찮네요. 드림이는 프로급이야. 야, 우리 아들도 무슨 월드 모였어. 고마 무시하면 각 집에 가서 물어보고 와요. 드림이 붙으면 이길 수 있냐? 500만 원 채워. 아이들은 게임을 하지만 두 분은 약간 보는 게임을 하시겠네요. 이거 근데 진짜 한다고 생각하니까 떨리지. 짐을 싣죠. 다 해주고 싶어. 그래서 드림이 콧대를 꺾어주고 싶어. 엄마 100만 원 했으니까 전지 그만할래요. 손흥민 나올 때까지 해. 돌려 빨리. 계속 그냥 돌려 빨리. 한 돌려. 잠 안 재우고 계속. 계속 싶어. 게임 아예 모르는 사람들 앞에 가면 그거 아예 모르시는구나 이런 거 같아. 그렇지. 부모님이 가장 게임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임을 하면 폭력적이야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피해갈 수 없는 게임. 그럼요. 예. 우리가 살면서 윤리도덕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깨어지게 하는 모든 그 게임에서 누군가를 때리는 행위 자체가 막 하다 보면은 실제로는 하고 싶은 비키세요 위험합니다. 신호등이 마음에 안 들어. 저는 죄인이에요. 여기 뭐 어린이 보호구역도 아니고 네, 뭐 특별 제한 구역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그래 쭉 잘 가고 있다가 가로등을 막았어요. 몇 대 몇이에요? 가로등을 막았어요, 여러분. 또 홍철수님이 그게 안 돼요. 자, 같이 움직이자. 됐다. 같이 움직이자 하고 올라가셨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영상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약간 이상한 점 못 느끼셨어요?